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마침내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최대의 K-POP 무대인 드림 콘서트가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전 세계 K-POP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림 콘서트는 지난 1995년부터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K-POP 합동 콘서트인데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열린 드림 콘서트는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2021 드림 콘서트 온라인 무대에는 NCT 드림, 오마이걸, 아스트로, 모모랜드, 있지 등 20여 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4월 25일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는 2022 드림 콘서트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실제 관객들 앞에서 열리지 못해온 드림 콘서트가 마침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수만 명의 팬들이 가득한 무대에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2022 드림 콘서트는 오는 6월 18일 토요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열리는 공연 중 가장 규모가 큰 K-POP 공연인 드림 콘서트가 마침내 서울에서 화려하게 개최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K-POP 팬들이 SNS를 통해서 흥분과 기대에 가득 찬 열광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